안녕하세요. 설명절 잘 보내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박수 한번 치고 하겠습니다. 위로의 박수, 우리 고생한 여러분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뷔페에서 밥만 먹고 말았는데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 자, 오늘 169페이지 할 차례죠? 169페이지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최근에 보면 계속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민법은 문서로 해야 된다 반드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민법 지문은 모든 것 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 성립되면 문서로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계약 성립은 하지만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9가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9번에 있습니다. 9번에. 그래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요 순서가 아마 교과서하고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암기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예, 암기해야 됩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9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 교부, 보존 의무입니다. 동그라미 1번. 법정 서식이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 법률에 규정된 서식을 법정 서식이라고 하는데 법정 서식이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예, 우리 프린트에 다 5년, 3년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소속공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서명 및 날인 의무입니다. 양가로 3번 서명 및 날인 의무.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밑이라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이 두 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하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리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이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것을 서명이라고 합니다. 기명날인이라고 하면 등기법에서 기명날인은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스탬프 도장을 만들어서 찍어도 되는 게 기명날인입니다. 근데 서명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거짓기재 금지 의무입니다. 거짓기재하면 안 된다. 예,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제거면 안 됩니다. 우리 프린터 53번에 표 밑에 보면은 있죠. 53번 표 밑에 이중계약서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그 다음에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임취라고 줄였는데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업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부 보존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업무인데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제재입니다. 자, 그러면 171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보면 171페이지 1번 반드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은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물론 4번을 보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본, 4번,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라고 했습니다. 4번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계약금, 인권조, 교, 교가 교부일자죠. 교부일자도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이 답입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은 172페이지 보정설정과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172페이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칠판을 보시고 나중에 책 보고 보충하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인데 자, 손해배상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배상하려면 고의는 일부러 손해 입힌 것이고요.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인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법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즉 보험회사에 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는 서류는 손해를 입힌 사람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재보정 설정은 서울보정보험이나 그 다음에 협회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탁의 경우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에 공탁 맡겨놓은 경우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해야 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 행사는 보전기관이 즉 보험회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직원의 잘못이 있다면 고용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협회 공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세 개 다 선택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이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우리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습니다. 46번에 11번. 46번에 11번 밑줄 치십시오. 이 프린트를 3월 달에 다시 내드릴 겁니다. 개정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3월 달 내드릴 테니까 일단 2월 달까지 밑줄 치시고 다 사용을 하십시오. 몇 개 많이 고치진 않으니까 하나는 집에 놔놓고 또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우리 민법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766조까지인데 766조에 보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나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게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이 있는데 보정 설정 금액은 우리 52번 프린트 52번인가요? 프린트 52번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법인 52번이에요? 54번이에요? 52번 맞아요? 52번 맨 밑에 보면 법인의 경우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52번 프린터.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 이상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프린터 56번, 56번 맨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 보정 가입은 등록 후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또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설정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이 두 개는 미리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미리 가입하고 그 다음에 보증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보증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고 하면 1년짜리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중간에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을 가입했다가 협회 공제로 바꾸고 싶으면 먼저 협회 공제를 가입하고 종전 서울보증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한 것 돌려줍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꾸면 손해죠. 이 시험에 이론적으로는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끝나야 다른 보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만기 끝나면 만료일까지 끝나는 날까지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이네. 15일은 우리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15일이네. 시험에 15일 대신에 30일 이런 식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30일, 15일 이런 숫자는 사실 암기를 해야 되죠. 뭐 암기하라는 말을 저도 옛날에 EBS 강의하고 이럴 때는 TV에 나가서는 암기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암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암기한다고 이게 시험 볼 때까지 절대 안 가죠. 그 듣고 잊어먹고 그득되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또 3월달부터 새로 시작하고 5월달, 7월달 계속 두 달마다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면 돼. 1, 2차 같이 하시는 분은 그냥 민법만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2차 과목은 수업만 잘 들으면 나중 되면 다 점수 오히려 민법보다 더 잘 나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뭐 이 15일이 프린트 두 장 안에 다 있다고요. 그 두 장만 다 기억하면 80점은 받는다고요. 프린트 내드린 거 두 장.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3년은 3년대로 5년은 5년대로 다 정리를 제가 찾아서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두 장을 다 암기하니까 5일 걸리더래요. 5일. 5일 걸리고 그 다음 5주 동안 안 받았더라고. 다 잊어먹었대요. 이제.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5일 동안 계속 저것만 암기하는 건 그냥 수업 들은 날 그날 최소한 그날 들은 과목은 조금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 2차 같이 한다면 민법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했습니다. 175, 176, 177, 170, 180페이지 다 했고요. 181페이지까지인데 자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설명해야 될 거 이 보증 설정 사실을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설명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은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됩니다. 뭘 설명해야 되냐면 보장 설정 금액은 설명해야 됩니다. 즉 보험금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험금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손에 입히면 1억까지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배상이 됩니다. 이 말은 해야 되지만 제가 1년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10만 3천 원 입금해놨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고요.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는 돈, 보험금은 수익자가 타는 돈이죠. 보험회사로부터. 그 타는 돈이 저게 1억 저게 보험금이라고요. 제가 손에 입히면 1억까지는 협회 공제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이 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보험료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설명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보험료 내놓은 거 내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의 1년짜리부터 5년짜리 상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 그대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이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인데 첫 번째 보정 미설정. 처음부터 보정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임의적 취소 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금액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하지 않는 경우 미교부 이 두 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증가입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전부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책 보고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 개시하기 전에 설명해야 된다는데 이 설명은 중개 개시하기 전에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계약 성립되고 나서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되죠. 근데 아직 계약도 성립 안 됐는데 제가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해줍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고요. 계약 성립되고 중개 개시되기 전이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가입해야 된다. 업무 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이라고 했죠. 업무 개시 전.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X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폐업하고 5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회수 안 된다고 했어요? 예, 3년.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기출문제 지금 못 풀어도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다. 칠판에 있는 것까지 다 풀 수 있잖아요. 지금 기출문제는. 그 다음에 5년 틀렸고요. 3년이고요. 5년, 3년 우리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장에. 5번 개업공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은 중개행위 장소 제공. 손해배상해야 되죠. 중개행위 장소 제공 손해배상해야 된다. 칠판에 있는 거 가지고 문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15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험에 거의 해마다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해마다는 아니고요. 182페이지 법 31조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이고요.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시고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6번에 있나요? 16번 맨 밑에 찾았어요? 16번 프린터는 16번에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자, 계약금 등에는 그 16번에 보니까 잔금도 포함이다. 잔금도 포함된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권고제도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학개론 표준 목차에 에스크로우 제도가 빠졌습니다. 지금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출제가 되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제도를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또는 임대인,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민법에서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동시행을 현업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잔금을 치르고 있고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업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보통 부동산 계약하면 잔금 치르고 매도인 인감증명서 이런 거 등기필 정보 같은 거 등기 서류 받고 주잖아요. 잔금을. 이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현실적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게 동시행이 아닙니다. 동시행은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할 때 잔금을 주는 게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잔금을 미리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의행입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만약에 이게 동시행이라면 계약 잔금은 동시행을 해야 되지 예치하면 안 되죠. 동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행이기 때문에 예치를 한다고요. 공신력 있는 예치라는 것은 맡기는 기관이 예치기관입니다. 여기에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맡겨놨다가 만약에 계약금 등을 매도인이 이중매매 등을 하더라도 떼이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에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치기관 3명을 암기해야 됩니다. 금융기관, 프린트는 16번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 이 세 명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할 때 예치 명의자는 7명입니다. 이 7명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예치 명의자가 7명인데 첫 번째 대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은행법에 의한 은행 은행보다는 그 16번에 있는 순서대로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계약 이행 관리 전문 회사, 즉 에스크로 업자가 되겠죠.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7명을 앞머리 글자만 따면 개공은 신체 보호전입니다. 개공은 신체 보호전. 시험에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그 예치 명의자 7명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개공은 신체 보호전입니다. 우리 프린터
6번의 개공원신체보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치를 할 때 비용이 들어가요. 수수료를 1% 받아요. 그 비용은 실비는 누가 부담하냐면 누구 때문에 예치하는 거예요? 지금 매수인이 불안하니까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를 부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절대로 매도인은 미리 돈을 찾을 수 없는지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도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계약금을 긁고 부동산을 취득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 이 보증보험회사가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꺼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합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습니다. SGI라고 하죠.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고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30개도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등등 이런 게 전부 다 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기억해야 됩니다. 프린트 16번에 있고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은 잔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은 그 2번에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자, 답은 3번이죠.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라고 기출문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개공은 신체보전. 이 7명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 4번, 그 앞 위에 있는 1번 문제도 보면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했는데 공제사업 개공은 신체보전, 공제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을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할 부분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암기해도 소용없고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요. 지금은 2차 과목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까지 했습니다. 187페이지 개업 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 이 부분은 시험에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평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올해 신설된 게 이 187페이지 거기에 33조 1호부터 7호까지 있었는데 8번, 9번 밑줄 치시고요. 8번, 9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2항입니다. 2항도 중요합니다. 2항 5개가 있죠. 요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47조 2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도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메뉴에 보면 1항에 개업공개사 등은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호 1, 2, 3번을 각호, 호라고 합니다. 1호, 2호 이렇게 불러요. 자, 개업공개사 등은 우리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보면 31번 맨 밑에 개공 등이라고 되어 있죠. 개공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공 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금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거래 사고, 예방 교육, 그 맨 밑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까만 별표 두 번째 보면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것, 즉 보조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맨 마지막에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죠.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또 이게 공사하네요. 혹시 인터넷 듣는 분들 좀 시끄러우시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지금 학원 공사를 하고 있어서, 학원이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무실이 하고 있어서 좀 그렇네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87페이지 다시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